물리 공격이라서 아 이거는 쟤한테 쓸모가 없네. 사일러스한테. 얘도 이거 한번 써봐야지. 데미지 나쁘진 않은 편인 것 같다고. 오피리아 2장은 레벨 23 권장이네. 좀 더 레벨업을 해야 되는구만. 라인드 에로. 이건 뭐야? 엄청 세다. 브라이언 유혹도 성공 확률이 있네. 실패하면 관계성이 조금 나빠집니다. 아 인도는 공짜네. 대박. 와 후려치기. 술골의 경원. 얘가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훨씬 세네. 7번이지만 데미지가 훨씬 센가봐요. 최후의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이래요. 와 세다. 얘도 4개짜리네. 에이 놔. 안내는 필요 없다고 했잖느냐. 에헤헤 그렇게 사양할 것 없어. 난 활락가를 잘 알거든. 글쎄 갈 곳은 직접 정한다고 적당히 하란 말이다. 오 불데미지 감소 대. 체력 해봐. 오 이것도 좋은데? 겁나 탱탱한데? 썰렁한 지갑. 자 이제 노가다의 시작인가? 어? 어 뭐야? 어 나 갠 줄 알았어. 춤추는 게 슬퍼 슬슬 신발을 벗을까?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은 화려하게 무대에 서고 싶어. 아 내가 입을 걸 그랬나? 그거 한번 능력치 좀 볼걸. 좋은 건지. 아 능력치를 못 봤네 그러고 보니까. 아 정말로 아름다워. 이건 말이야 옛날에 동경했던 무희의 드레스와 똑같아. 생각나. 주점에 왔을 무렵 그 사람을 흉내내며 필사적으로 연습했어. 싫은 일도 많았지만 춤추는 건 늘 좋아했었지. 오랫동안 춤을 췄지만 조금은 그 사람에게 가까워졌을까. 그 사람 같은 드레스를 입고 춤출 수 있다는 꿈만 같아. 슬슬 최후의 무대에 오를 시간이야. 고마워. 대신에 1500원을 얻고 바람의 아뮬렛을 얻었어요. 이득인가? 너무 오빌리티 된다. 물리방어 상승 효과를 2턴부. 물리방어 상승 효과. 공격 상승 속성 공격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2턴 행동 속도를 빠르게 부여를 해서 브레이크를 빠르게 먹이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속성 공격. 장비자가 강화 효과를 주는 경우 그 효과 턴수를 1 증가시킨다. 이게 헐빼 좋아 보이는데 체력의 반지. 그러네 이게 50인데 이게 200이면 200이 좋은 거네. 성공한 거야? 아. 근데 네. 제발. 아 유혹이 안 먹혔어. 쉣. 아 유혹이 먹히지 않았다. 까비. 유혹. 제발. 제발. 아 이렇게 깐깐해 아저씨. 36%라며. 어 야 씨 뭐야 우엔데?
한 세 번 하면은 한 번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 이거 최고잖아. 이러고 있네 씨. 대세 전환이 우디를 끄겠네. 두들겨 펴달라는 거는 한 히트로 펴달라는 거 아니야? 아, 얘 영놈이구만. 아, 내가 데리고 있는 애. 아, 근데 얘 레벨 5잖아. 내가 어떻게 이겨? 몰라. 나 이거 어떻게 이 아저씨 데려왔는데 싸우라고? 아, 이거 오바야. 어, 아이언 베스트? 이 사람을 인도에도 비키게 만들 수 있긴 하겠다, 그쵸? 유혹하거나 인도에도 레벨 4라서 이기면 경험치는 많이 줄 것 같은데 꽤 빡셀 것 같은데? 어? 의외로 싸울만 할지도? 이야 미쳤다. 아, 단장의 검. 뭔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세다. 28, 22. 완전 상위호환이네. 일단 얘한테 단장의 검을 주고. 자, 한 번 더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말 걸면 돼. 완화됩니다.